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간 베이지 브라운 무드의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성수동에 있는 라브루케 팝업 스토어에 가는데 매장의 분위기랑 제 룩이랑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온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촉촉하면서 약간 밀착력을 높여주는 선베이스를 쓸게요. 되게 로션같이 발리면서 백탁 현상 전혀 없고 매끈매끈하게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베이스인데 저 여기 뭔가 굉장히 아픈 뾰루지가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기에도 좋지만 그냥 데일리로 가볍게 바르기에도 괜찮은 선베이스예요. 오늘도 자연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기도 하고 해가 지금 좀 지려고 하는 시간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메이크업 전에 립밤을 먼저 발라두고 메이크업을 할게요. 요즘에 입술이 또 갑자기 엄청 터가지고 립밤을 평소보다 더 열심히 발라야 돼요. 그리고 쿠션은 오늘 좀 내추럴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은은한 광이 나는 요거 비건 쿠션 쓸게요. 비건 웨어 쿠션. 저는 클리오 이 쫀득쫀득한 퍼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샀던 디올 쿠션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퍼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가지고 역시 클리오 퍼프는 쫀득쫀득하면서 밀착도 잘 되고 쉽게 떡지지도 않고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잡티 같은 거는 오늘은 펜슬 컨실러로 커버를 하겠습니다. 이게 1호, 1.5호, 3호였나 이렇게 있는데 잡티 커버 할 때는 저는 1.5호를 제일 자주 써요. 1.5호가 딱 적당한 무난한 21호톤 정도 같은 느낌? 웬만한 베이스 컬러들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코 밑에는 이렇게 그어놓고 퍼프로 두드려줍니다. 확실히 펜슬 타입은 이렇게 콕 찍어서 퍼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블렌딩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펜슬 타입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 하기 전에 항상 쓰는 픽서 얼굴을 잘 말려주고 파우더는 오늘 이거 샹테카이 파우더를 쓸게요. 이게 진짜 비싼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던 그런 파우더예요. 파우더 밑에 열어보면 이렇게 내장 퍼프가 있는데 쫀득쫀득 퍼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버할 부위에 이렇게 톡톡 올리기에 좋고 저는 전체적으로 가볍게 올릴 거니까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일단 눈두덩 유분기를 잘 잡아주고 이 샹테카이 파우더가 8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쿠션이 11만원? 11만원이었는지 16만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되게 비쌌어요. 저는 인스타 리뷰용으로 제품 받아서 써본 거긴 한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다 쓰면은 또 사고 싶다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좀 여유가 되면 사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 쿠션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로우는 제가 잘 쓰는 거 눈썹을 잘 빗어준 다음에 베네피트 브로우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지속력도 괜찮고 해서 손이 자주 가요. 그리고 의외로 베네피트는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수준에서 옛날에는 정말 베네피트 틴트 하나 하려고 막 용돈을 몇 달을 모으고 그랬었답니다. 근데 뭔가 요즘은 로드샵 브랜드들이 좀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눈썹 앞머리 잘 빗어서 풀어주고 그리고 쉐딩은 자연스러운 거. 아, 이 컬러가 아니네? 자연스러운 컬러. 진짜 오늘은 정말 정말 조금만 해야지. 근데 이게 욕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눈두덩도 한번 풀어주고 턱 라인에만 살짝 조명을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브루켓 팝업 스토어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매장 분위기가 되게 약간 내추럴한 우드톤 같은 느낌인가 봐요. 거기 브랜드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 분위기에 좀 맞춰가지고 화려하지 않게 잔잔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섀도우도 약간 베이지 톤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좀 베이지 같은 거를 꺼내봤어요. 안에 컬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 무펄 노란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 전체에 컬러를 한 번만 가볍게 살짝 입히겠습니다. 슬레이 컬러 아이즈는 제형이 너무 좋아요. 가루 날림은 약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브러쉬 이렇게 한 번 탁 털어서 쓰면 안 나오는 정도의 가루 날림이고 발색도 잘 되는 편이고 약간 펄 있는 브라운 한 커플 라인 안쪽으로 색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삼각존까지 활짝 이어주고 심오한 펄이라기보다는 매트 펄에 가까운 제형이었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음영 넣고 끝낼 거예요. 진짜 욕심을 많이 줬고 이 컬러별로 이 눈 뒤쪽이랑 눈 중앙 쪽으로 음영을 좋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삼각존 이어주고 그리고 내추럴하게 해도 애교살은 그릴 거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컬러를 쓸게요. 애교살 그림자를 아이고 너무 진하게 그렸네. 그 애교살 이 윗부분을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채워주면 자연스러워져요. 애교살에만 살짝 펄감을 넣을게요. 이것도 제발 단종되지 않았으면 하는 섀도우 중에 하나예요. 이 촉촉한 펄이 진짜 예뻐요, 이거. 그리고 아이라이너 지속력 좋고 좀 자연스러운 컬러감으로 눈꼬리만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포렌코즈 아이라이너 좋은데 눈에 사용했을 때는 눈이 피부가 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딸려오는 느낌이 꽤 있어요. 근데 지속력은 정말 좋아요. 속눈썹 올리고 오늘 마스카라도 브라운 컬러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가 이게 붉은기가 적은 약간 회색빛 브라운 같은 느낌이라서 지금 발라놓은 아이라이너랑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마스카라 제형 자체가 약간 크리미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찍히지 않고 너무 과하게 뭉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발려요. 언더 속눈썹도. 블러셔는 약간 피치 컬러. 저는 베이지빛 블러셔가 진짜 안 어울리기 때문에 블러셔는 살짝 이렇게 생기 있는 걸로. 뮤드 블러셔는 입자도 곱고 피부 결도 되게 매끈하게 만들어져요. 파우더 하고서도 만약에 남아있던 모공 부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바르면 이렇게 싹 메꿔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발라놨던 립밤을 지우고 라인을 살짝 정리한 다음에 이 정도면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컬러 그램 이렇게 나오는 것마다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빼먹을 수가 없어요. 세안에도 이렇게 음영을 주고 평소에는 저는 입꼬리는 잘 안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입술 아랫부분이랑 입술 산 여기에만 음영을 넣고 베이스 컬러로 입술 아랫부분이랑 입술 산에만 컬러를 입혀줘요. 이 컬러로 바를게요. 매트하고 가벼운 타입이라서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면 살짝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 발림성이 생각보다 쫀쫀하고 컬러가 진짜 그냥 완전 베이스 컬러로 딱이에요. 마지막으로 뮤드 온 핑크 컬러를 발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누디한가? 전 너무 진한 입술 컬러에 중독됐나 봐요. 그래요, 이렇게 바르고 어차피 파우치에 제가 컬러립밤을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영 아니다 싶으면 나가서 이 위에 컬러립밤을 더 바르도록 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자라에서 세일할 때 샀던 니트인데 진짜 간지러워요. 근데 이렇게 입고 있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참고 한번 입어봤어요. 이제 오다닥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뭐 메이크업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